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나를 밝히는 X파일 영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밝히는 X파일, 네, Self Introduction Letter를 쓸 때 어떻게 써야 할까? 제가 그냥 공식이 아닌 공식을 만들어 보았네요. RDAL 포뮬라다. 네,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문 자기소개서도 일정한 룰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식 아닌 공식을 만들어 보았는데, 자, RDAL 포뮬라가 뭐냐면 Read Handout. 먼저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써놓고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R자죠. 우리말로 썼을 것입니다. 요, difference between Korean English one. 네, 우리말로 쓴 거를 영어로 옮겨 써서 difference 해보라는 거죠.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차이점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에, D자입니다. The key to a successful self-introduction letter.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키가 무엇인가? 그렇죠. AIDA 포뮬라. 그렇죠. 공식 아닌 공식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그 키워드가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네 가지가 담기 있어야 된다.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AIDA인데 A가 뭐냐면 Get Attention. 이목을 끌 수 있어야 하고 I, Capture Interest. 상호 관심사항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하고 D, 그죠? Create Desire. 네,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하고 A, Call to Action,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레이아웃의 L자입니다. 그래서 R, D, A, L. A는 이제 요거를 첫 글자를 땄어요. 레이아웃, 네, 지면 배정인데요. Biggest Accomplishment니까 자기의 그 실적, 업적, 두 번째, strengths, weakness, 장점과 약점 같은 것들. goals, dedication to work, 업무에 대한 봉사 혹은 목적, 헌신, 이런 것들이. desire to join this company,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동기나 욕망.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면 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바꿔서 desire to join this company, 이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욕망, 동기. 를 먼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예, 마지막 부분에 놓여도 되고 첫 부분에 놓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design to join this company 한번 써볼까요? This company가 첫 번째로 놓이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뭐 position, 예, 관련 그 경력 같은 거에 있어서의 자기의 위치, 예, position 예, 가로쳐놓고 이제 relevant입니다. relevant experience 경험 쓰실 수 있으시죠? 자, 세 번째로는 장점과 약점, 네, strengths와 weakness 이렇게 네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그 봉사, 헌신, 기여, 목표 네, 이런 것들 goals 혹은 dedication. Dedication to work.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언급되어 있는 요소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문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 4개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쓰는 요령 중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When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5년 이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어디서 보여지게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5년 이후에 자기의 모습상을 한번 자기소개서에 언급해 주면 좋죠.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including getting the right position now 현재의 그 직업 위치 같은 것이 먼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with the skills of the place where you want to be in
당신이, 즉, 여러분들이 있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여러분의 그 능력 같은 것들, skills가 있어야 되겠고, opportunity you want to have,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바라고 싶어 하는 그 기회, 같은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제 5년 이후에 자기 모습이 뭐냐? 라고 할 때, 핵심 요소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세 가지는 물론 언급이 되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보는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to be a manager.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의 샘플은, 잘된 거를 추려서, 왜잘 됐느냐? 이렇게 써야만 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대로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소개서 쓰는데 참고가 돼. 라고 하는 일종의 폼이라는 겁니다. I hope to be a manager. 저는 매니저가 되고자 합니다. 되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For a team of developers geared toward new technology. 그렇죠. 새로운 그 기술 분야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업자의 한 팀이 되기 위해서 for the internet and mobile telecommunications 인터넷과 모빌 통신 회사에서 그렇죠? 하나의 그 매니저가 되고 싶다. 자기의 그 호프를 희망 사항을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에 대한 내용들을 5년 이내에 이제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구체적인 것들이 언급돼야 되기 때문에 So in 5 years, 5년 있으면 또 Where in 5 years, 5년 있으면 In 5 years, 5년이 지나면 이렇게 5년 이후에 자기의 모습 상을 하나, 둘, 셋 예로 언급을 해 두고 있지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이렇게도 자기소개서에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번엔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10 years? 10년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물어볼 거라는 전제 하에서 자기 10년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밝힐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으면 되겠죠. 혹시 10년이라는 세월은 자기 사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겠다고 답한다고 해서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네. 이 회사에서의 경력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자신의 사업에 이제 기반이 되겠죠. 라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10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감 있는 태도로 회사에 일해줄 만한 인재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차려서 나가면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회사의 고객이 될수 있고, 거래처가 될수 있고, 의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10년 이후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업의 책임과 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자기소개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기의 고객이 될수 있고 파트너가 될수 있는 그 회사에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Where you want to be in this company in the future? In the future는 10년 이내 이런 뜻이죠. 앞으로 이 회사에 있고 싶어하는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가? 그렇죠? Where you see yourself handed in the profession?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 직종에서 목표하고 있는 바, 그 위치, 방향이 무엇인가? Share desires입니다. 나누고 싶어 하는 것들을 희망하는 바를 share 하는 겁니다. 그 팀원들과 이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걸 의사결정, key decision maker라든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significant impact니까 의미 있는 그러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리고 international growth of the company 이 회사의 국제적인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협조감 같은 것들도 언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10 years from now, 지금부터 10년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I will have progressed.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will have progressed up the ladder into respectable management position. 그렇죠. 차츰차츰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Respectable management니까 존경받을 수 있는 관리자의 위치로. 그렇죠. With responsibility, 네, 책임감 있는 책임자의 자세로서 for major piece of the business. 그렇죠. 비즈니스의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 1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서두에 잡혀줘야 되겠죠. 그리고 in 10 years, 10년 지나면, 그렇죠? 자, 이렇게 좋은 예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맥락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해당하는 용어를 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렇게 껴넣고 윤문하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에게 해당되는 단어만 이렇게 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껴서 넣고 자연스럽게 윤문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가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영문 자기소개서도 먼저 이제 국문으로 써서 그 차이점, 문맥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국문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도 한번 포함해 넣어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되죠. 그죠? 왜? 남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주관적이다 보면 남이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나 다 과장은 물론 금물이죠. 그죠? 피 터지게 알린다, PR한다.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알리되 거짓 정보로 알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서술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이미지 만들기, 그죠? 자기소개서에 대한 모든 내용은 자신을 타인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한 것이니까 독특한 자기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일관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초중고까지 다 써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6년 개근, 중학교 때 3년 개근, 고등학교 때 3년 개근, 10년 개근했다. 성실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고 일관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이미지, 성실하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관적인 내용으로 써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잘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이제 참신하게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은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장점과 의지를 써야 되겠죠. 자기만의 장점과 강한 의지는 남하고 차별화되게 돼야 되는, 그죠? 눈에 띄는 기술이 필요하다. 중간중간에다가 소제목을 달아도 되죠. 한자나 외래어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잘못 쓰면은 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문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나는 나중에는 뭐 저는 뭐 나는 시작했다가 저는 했다가 우리는 했다가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있지 않죠.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뭐 이런 것도 간결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했으면 끝까지 나눈으로 끝나고 저는 해서 끝까지 전운으로 끝나서 일관성 있는 표현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뭐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말은 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 구사. 우리말 자기소개서라도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이제 옮겨 보게 되면 서로 비유가 되겠죠. 이제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느냐.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 까닭에 이제 성장 배경 같은 것들이 멘트가 돼야 되겠죠. 성장 배경이라고 해서 뭐 산 넘고 물 건너 나는 뭐 어떤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구구절절식
표현은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다른 내용, 남들이 쓰지 않는 그런 특이한 자기만의 성장 배경을 써주는 좋겠죠. 뭐 화목한 가정에 뭐 장남으로 뭐 등등 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냈다고 하는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혹은 학창시절의 배경을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는 과정 이야기가 성장 배경에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성격이 생활 태도 뭐 적극적이다, 긍정적이다, 뭐 이러한 말들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명랑하다, 뭐 활발하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예,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니까 자기 성격과 곁들여진 교우관계, 가족관계 같은 것들이 예,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기 성격과 곁들여진 사회생활 이렇게 조금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학창 시절이죠. 학창 시절은 초중고 시절이 굳이 써달라고 하면 써야 되겠지만 대학교의 시절을 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뭐 초중고 시절에 뭐 반장했다 뭐 이런 것은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그 인턴 활동했다라고 하든지 그러므로 해서 인생관이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봉사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학창시절에 써야 되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반장, 대위원 이건 생략해도 안 써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원 동기 및 이제 각오인데요. 신문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회사에 지원 동기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자기 열정을 그 회사의 포인트에 맞게 표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각오도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전 그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관심 표명이라는 것에서 지원 동기 및 각오가 약간의 어필이 되니까 놓치지 않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잘 쓴 영문 자기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한 우리말을 갖다가 이제 영문으로 이제 옮겨놓고 이제 디퍼런스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Autobiography by 진옥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박진옥에 대한 자기소개서인데 왜 잘 써져 있는 것인가? 몇 도명만 대목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apply for the position of assistant marketing manager at the Athletic Gear. 네, 처음부터 I would like to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pply for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어느 분야에 마케팅 보조 자리에 이 말이죠. assistant, position of assistant marketing manager입니다. 어떤 회사? athletic gear, 네, 운동구 관련 회사인가 봅니다. 네, 운동구 관련 회사에 예, 영업부장 보조직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비출고 되어 있죠. 네,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일하고 있다라고 또는 일하고 싶다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줄로 명쾌하게 자기의 희망사항을 언급되어 있고 이제 쭉 읽어보시고 이제 중간 내용을 또 중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I am convinced that I can offer my consistent track record teamwork, creativity and my commitment Athletics. 네, 언더라인 쳐져 있습니다. 저는 I am convinced 합니다. 뭐죠? 확신하는 바입니다. I can offer my consistent track record. 제가 끊임없는 그 영업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can offer my consistent track record니까 영업 실적을 팀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creativity, 창조적인 것들 그리고 my commitment to SLT, 귀사의 그 헌신이라는 걸 통해서 제 끊임없는 영업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I am convinced. 네. 팀워크, 창조성, 그리고 헌신이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원자 자기의 그 열정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영문 자기소개서는 잘 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 영문 자기소개서는 Autobiography by Minnie Lee. 이 미니라는 사람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I want to say that I now very pleased to introduce myself of you and your company. 네. 기사와 기사에서 제 자신을 소개하게 되어 지금 대단히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제 성격은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네. First of all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탁, 이렇게 서두가 잡혀져 있어서 단 몇 초, 몇만 분지 몇 초라도 시선이 고정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밑줄을 긋습니다. 아,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죠. 그 다음 중략하고 I want to work in order to administrate a prison export professional corporation입니다. 저는요. administrate라는 자리, 관리직 자리에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전문가로서. 그렇죠? 자기의 자신의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그 지원하고자 하는 자리를 분명히 언급해 두었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관리직 자리에서 일하고자 하는 데 대한 뒷받쳐지는 내용 Extracurricular, 여가활동, 특별활동으로서 저는 I study university crew, 대학에서의 그 과정에서 이수를 했습니다. Pertaining expert rate position, 전문적인 무역 업무에 그래서 I enjoy working, 저는 일하는 데 즐거워하고요. Taking a challenge, 도전하는 데도 좋아하고요. Accepting responsibilities, 네, 책임감을 기꺼이 느끼는 책임감 있는 일도 좋아한다라고 자기의 그 열정까지도 포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I can be reached at 02338-6774 after 6 o'clock p.m. any day. 네, 아무 때고 오후 6시 이후에 이러이러한 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달라고 하는 것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 그 원하는 자리에 대한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 연락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양식을 갖춰서, 서식을 갖춰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기소개서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자기소개서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서 여러분만의 멋진 셀프 컨트랙팅 레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자기소개서 사례 3을 보게 되면요. 처음엔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누군가 옆에 있든 없든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고 서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이어서 또 주요한 경험, 우리말이죠. 영어로 옮겨보고 서로 비교해보시고요. 또 인생의 목표, 노력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네,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영어로 비교해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장점 및 약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영어, 우리말 서로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생각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영문 자기 소개서 잘된 거 세 가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만의 멋진 X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네, 그렇죠. 이것은 장점과 약점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저의 성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뭐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뭐를 보려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메리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보다도 오히려 누군가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네. 그래서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자기소개서에 넣게 될 때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본다는 것.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통하니까 the merits가 되죠. 그렇죠? the merits가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빨리 적응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도움을 준다는 말로 이어져야 되니까 분위기, 그렇죠? atmosphere, 이거 fierce를 넣어주면
자기소개서의 장점과 단점을 작성하는데 이 문제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골라보았습니다. 저는 귀사 영어 부정직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자기소개서에 서두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귀사 영업직이니까 아, I would like to입니다. 그죠? 써드릴까요? 아, I would like to. 그 다음에 apply for. apply for는 지원하다는 것입니다. apply for the position. 무슨 무슨 직이죠? the position. 영업직이니까 of, of marketing. 마케팅, 그죠? 영업직이죠. 마케팅. 귀사니까 at your company 하면 되겠죠. 쉽습니다. 나만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도 쉽죠? 네. 그래서 I would like to apply for the position of marketing in your company. 네. 이렇게 해서 기사의 영업직. 예, 좀 길죠? 2번은? 네. 이건 질문하면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3번. 저는 오후 6시 이후에 아무 때고 02-338-674로 전화를 주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해볼까요? 그죠?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I can be reached. reach는 도착하다 이런 뜻이지만 전화를 받다. 수동태니까 전화를 받다. 능동태면 전화를 넣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at 그다음에 02-338-674 쓰시고 6시 이후 아무 때고 그랬으니까 after six o'clock 그죠? o'clock 그 다음에 오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PM 아무 때고 아무 날이나 같은 말이니까 anytime 혹은 any day 좋습니다. 정리하면 I can be reached at 02-338-6774 after 6 o'clock PM any time 혹은 any day 하면 되겠습니다. 338-674라는 전화번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38-6774, 뭐 674든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어느 사원의 월급이라고 하는 영어식 사고의 그 쪽구를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영어권 문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실어보았습니다. 이 내용 충분히 해석까지 달아놓았으니까 학습하실 수 있겠죠. 물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나옵니다. 영문 자기소개서 이제 쓰는 요령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제 평가 문제라고 해서 어떤 것이 자기소개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소개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경험과 직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남의 경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답은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AIDA 포뮬라 아시죠? 이제 장점, 업적 아시죠? 3번의 그 일에 대한 헌신도, 봉사도, 목표 아시죠? 네, 2, 3, 4번은 영문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필수 사항이지만 1번에 irrelevant experience, irrelevant IR이 들어갔습니다. 관련이 없는 이런 말입니다. 아예 빠지면 관련이 있는 이런 말입니다. 관련이 없는 경력까지도 이것은 영문 자기소개 쓰는 요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너무 쉽죠? 이것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어휘 문제로 IR, irrelevant입니다. irrelevant. relevant는 관련이 있는, IR이 들어가면 관련이 없는, 첫 글자가 R자로 시작하면 반대말을 써라 라고 하면 알짜 하나 더 써주고 I 하면 반대말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경험까지 과장돼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해서 1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첫 주, 영문, 자기소개서, 커버레터, 이력서 쓰는 법을 학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